1998년 3월 해성같이 등장하며 소년점프 암흑기를 종결시킨 토가지센세의 다크판자의 소년만화 헌터헌터.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독특한 서사구조가 매력적인 능력자 배트물로서 한때 소년만화 3대장이 원나블과 어깨에 나란히 했었지만, 이야기에 깊게 몰입하려고만 하면 휴재를 해버린 탓에 순식간에 인기가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띄엄띄엄 연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친 재미와 함께 개꿀잼 떡밥들을 남발한 탓에 독자들로 하여금 이르라 토가시라는 유행어를 넘어 이제는 제발 이래주세요 토가시센세 라고 빌게 만들면서 팬들을 지금까지도 애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때 원나블을 위협했던 소년만화 헌터헌터가 왜 이따시 아니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풍월을 퍼보겠나이다. 서당개패 한량총수입니다. 루피, 공구무혐의 각성, 나루토, 호카게 등급, 이치고 오리히메 커플, 등남, 찐따에서 남자가 된 엘렌 예거, 귀멸의 칼날, 완결, 헌터헌터보다 한참 뒤에 연재한 작품도 현재 거의 완결이 났거나 아직 완결을 내지 못한 동시대에 연재한 작품들은 적어도 최종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 완결은커녕 아직도 암흑대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헌터헌터. 어느덧 연재 기간보다 휴재 기간이 더 긴 만화가 되어버린 탓에 열이 뻗칠 대로 뻗친 팬들은 헌터헌터의 날림 연재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유유백서 연재 당시 도구로 편을 끝으로 완결을 내고 싶어 했던 토가시. 그렇지만 헌터헌터 이상의 어마무시한 인기를 구사하던 탓에 점프 편집부는 토가시에게 유유백서 억지 장편안을 요구했습니다.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토가시는 점프 편집부의 극심한 지적질 속에서 반강제로 유유백서를 더 연재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요통까지 얻게 됩니다. 몸과 마음 둘 다 피폐해진 것만으로도 억울해 죽겠는데 억지로 스토리를 늘리느라 개같이 떨어져버린 개연성 때문에 독자들에게까지 작품 수준이 이겨보냐고 쌍욕을 먹던 토가시는 편집부에 다시 사정사정하여 겨우 유유백서 연재를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점프 편집부 때문에 진행한 억지 연재 때문에 건강까지 잃고 팬들한테 욕이란 욕은 다 처먹었던 그때의 굴욕을 잊지 못한 토가시가 흑화하여 헌터헌터를 지금 지멋대로 연재하면서 점프 편집부한테 군자의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팬들의 첫 번째 추측입니다. 헌헌 그리드 아일랜드 편을 보면 알 수 있듯 토가시는 게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토가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드래곤 퀘스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득케 신작만 발매됐다 하면 토가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엔딩을 보기 위해 방 안에 틀어박혀 오직 게임만 한다는 루머가 돌아왔는데요. 이런 풍문에 따라 팬들은 토가시가 게임에 미쳐서 지금 연재를 뒤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도 했었습니다. 토가시는 일본 최고의 만화 잡지 점프의 인기 작가입니다. 전작인 유유백서는 고작 19권으로 5천만부의 단행본 판매량을 기록했고, 소설, 게임,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넘어 실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점프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토가시의 마누라는 그 유명한 세일러문의 작가 나오코입니다. 고로 벌고 싶은 만큼 벌어지긴 토가시는 현재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열정적으로 만화를 그리지 않게 된 것이다 라는 루머도 나름 신빙성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의견 모두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합니다. 사실 헌터헌터의 연재가 불규칙적인 건 점프에 대한 복수도 아니고 게임 중독 때문도 아니고 하물며 배가 불러서 그런 건 더더욱 아닙니다. 현재 허런 연재가 있다고 아니 계속 미뤄지는 건 모두 나름대로 합리적인 진짜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나이다. 점프의 유유백서 억지 장편화로 인해 토가시는 미친 스트레스와 함께 극심한 허리 통증을 얻게 됩니다. 점프도 지들 때문에 망가져버린 토가시에 나름 미안함을 느꼈는지 완벽주의자인 토가시를 존중해 차기작인 헌터헌터는 원고에 대한 간섭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언제든 휴재할 수 있는 자유연재 형태로 계약을 합니다. 과거 갈 때까지 간 헌터헌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락그라이 달궜던 콘티가 사실은 콘티가 아니라 점프의 정식으로 연재된 원고였던 것을 보면 지금 토가시가 얼마나 자유롭게 간섭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진짜 씨발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수준을 보이기도 하지만 각 잡고 그리면 또 잘 그리니까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단행부에서 당연히 콘티 같은 원고는 수정하기도 하고요. 토가시 허리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재는커녕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조차 하기 힘든 상황으로 토가시의 지인들에 따르면 유유백서 연재 당시에도 누워서 작업할 정도였으며 심각한 요통으로 고통받는 걸로도 모자라 최근 심장에까지 지병이 생겨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친구 베르세르크의 작가 미우라 켄타로의 일도 있으니 토가시는 자신의 건강을 더 극심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젊은 작가들도 소화하기 힘든 주간 연재에
살인적인 스케줄을 늙고 병든 토가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헌터헌터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 맘대로 연재를 하지 않을까. 올해도 어느덧 24주년을 맞이한 헌터헌터, 동시대 점프 황금기를 이끌었던 원피스 역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재, 원피스가 완결이 나게 된다면 점프에서 가장 오래 연재하고 있는 작품은 헌터헌터가 됩니다. 행여나 넷플릭스에서 헌헌 실사와 저희가 와도 그딴 데에 힘쓰지 말고, 토가시 센세가 자신은 헌터헌터 스토리만서도 좋다고 밝힌 만큼 소설로라도 좋으니 제발 완결만 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일해라 토가시. 오늘의 붕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